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스페인의 클라시코에 버금가는 라이벌 매치가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연고전인데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대 고려대학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입니다. 두 학교 모두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세운 학교가 있겠죠.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는 선교사인 호르스 뉴턴 알렌이 1885년에 설립한 광해원이 전신이 되고 있습니다. 광해원은 조선 최초의 사양식 병원인데요. 여기서 과학이나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후에 연세대학교가 되죠.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1905년에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때 당시 학과는 법과와 상과만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역사적인 면에서는 연세대학교가 1점을 따냅니다. 연세대학교 1점! 역사가 길다 보니까 캠퍼스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와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크기를 조사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95만 2750제곱미터,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88만 2370제곱미터, 연세대학교 1점! 캠퍼스 면적도 조사해보니까 재학생 수도 궁금한데요. 두 학교의 분교까지 전부 조사해봤고 학사과정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과정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학사과정은 총 25,185명,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모두 합치면 37,082명, 반면 고려대학교는 세종 캠퍼스까지 합쳐서 총 36,892명, 연세대학교 1점. 대학 재정회계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두 학교의 취업률을 체크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2018년 기준 취업률 67.4%, 고려대학교 2018년 기준 취업률 66.4%, 연세대학교 1점. 대학교의 장학금도 중요하겠죠? 장학금 지원율을 체크해보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조사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33.8%, 고려대학교 36.6%, 고려대학교 1점.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지방 출신 학생들은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기숙사 현황을 체크해보았는데요. 우선 연세대학교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세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41.4%,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으로 29만원.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2019년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6.2%,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으로 302,300원입니다. 누가 봐도 연세대학교가 가격이나 수용률 면에서 앞섭니다. 연세대학교 1점. 사실 연고전의 유래는 스포츠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스포츠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에 대한 전적이 1965년부터 있었습니다.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이렇게 5개 종목으로 대결을 펼치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전적을 말이죠. 먼저 야구입니다. 야구는 연세대가 17승 6무 25패고요. 고려대가 25승 6무 17패입니다. 고려대 1점. 다음은 농구인데요. 농구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연세대 22승 5무 22패, 고려대학교 22승 5무 22패, 무승부! 다음은 아이스하키입니다. 연세대 23승 10무 16패, 고려대 16승 10무 23패, 연세대 1점. 럭비도 있습니다. 연세대 25승 3무 19패, 고려대 19승 3무 25패, 연세대 1점. 이번엔 축구인데요. 연세대가 16승 12무 20패, 고려대가 20승 12무 16패, 고려대 1점. 종합적인 전적으로 봤을 때 연세대가 조금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고전의 우승 전적은 어떨까요? 연세대 20승 11무 18패, 고려대 18승 11무 20패, 연세대 1점. 네, 이때까지 연세대와 고려대를 대결시켜보았습니다. 연세대가 꽤 많이 앞서네요. 아, 그런데 또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또 진지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진지해져가지고 고려대를 욕하거나 연세대를 욕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제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